자들 아래 귀족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 아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수많은 무리들. 그렇지만 한 거대한 나라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노예들이었다. 아이로 살아가게 할 순 없어. 넌 꼭 살아남아야 한다. 또 아이가 버려졌구나. 아이야, 세상에 버려졌다고 세상을 너무 미워하지 마렴. 그리고 정직하게 살려구나. 그럼 너의 곁에는 항상 신들이 함께한단다. 나 아테나가 너에게 전한다. 신이 내린 지혜로움을. 당신은 아테나님 아니십니까? 위대한 철학자 크잔토스여, 자네에게 이 아이를 맡기겠네. 이 아이는 천년의 이야기를 가진 자. 그러니 부디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하고 싶거든. 사람들이 이 아이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해다오. 알겠습니다. 철학자 크잔토스는 저 아이를 자신의 친구인 이아도몬에게 부탁하여 그 아이는 이아도몬과의 노예로 자라나게 됩니다. 바로 인간이다. 하지만
하지만 이 노예들은 억울하진 않았다. 이때는 이게 당연한 상황이었으니까. 이 노예들은 자신이 힘든 줄도 모르고 많이 힘들어했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굉장히 흥미로운 소문 하나가 있었다. 그것은 굉장한 입담과 재담을 가지고 있는 말더듬이었다. 아무도 그를 본 적은 없었지만 그 소문 덕분에 이들은 잠시나마 상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잠시나마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말더듬이 이야기꾼은 누구였을까? 왜 혼자 일하고 있어? 도와줄게. 아니야, 이게 마지막이야. 얼른 같이 하고 빨리 끝내자. 저렇게 빛나는 걸까? 참 신기하다니까. 그야 저 별은 맑으니까. 방금 떨어진 저 별똥별은 맑음이 떨어지는 거야. 맑음? 응, 맑음. 사랑과 생명, 우정, 기쁨, 포근함, 함께? 이런 좋은 것들은 하늘에 있는 거야. 오래전 인간들한테는 좋은 것들과 나쁜 것들이 있었대. 그러자 제우스 신이 한꺼번에 가지 말고 한 번에 하나씩 가라 라고 했대. 그래서 나쁜 것들은 인간들한테 가까이 붙어 있어서 한꺼번에 오지만 좋은 것들은 하늘에서 한 번씩 떨어져 우리에게 찾아온대. 그리고 방금 떨어진 저 별똥별은 맑음이 떨어지는 거야. 그럼 가끔씩 떨어지는 저 별똥별들은 좋은 것들이 우리한테 오는 모습인 거네? 그렇지. 자주 오진 않지만 우리에겐 항상 좋은 일들이 오고 있어. 이런 이야기는 누구한테 들었어? 말더듬이 이야기꾼이 해줬어. 왜 유속은 자신을 말더듬이 이야기꾼이라고 했을까? 제가 만든 이야기가 사실 노예의 이야기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사람들 귀에 오래 머물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런 사람이 있어? 어디에 있는 사람이야? 우리 마을에. 우린 땅에 살지만 매일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가 매일 밤 하늘을 바라봤던 이유는 좋은 것에게 잡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로운 그가 그는 함께했다. 하늘은 생각보다 멀지 않아서 좋은 것들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 것이다. 나쁜 것들은 우리랑 같이 살아 눈에 보이지도 않게 된다. 매일 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좋은 것들을 보는 것, 밤하늘이 예쁘고 아름다운 이유는 그건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 그렇게 밤은 아름다운 시간. 말더듬이 이야기꾼의 이야기는 노예들 사이에서 더욱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재치있게 교훈을 전하는 말더듬이 이야기꾼의 이야기는 마을 곳곳에 퍼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 말더듬이 이야기꾼이 누구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말더듬이 이야기꾼의 새 이야기가 나왔대요! 이번 이야기는 여우와 두루미래요. 어느 한 마을에 여우와 두루미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우가 두루미를 자신의 집에 초대했죠. 여우는 두루미를 골려주기 위해서 납작한 접시에다가 스프를 대접했어요. 두루미는 부리가 길기 때문에 스프에 있는 스프를 먹을 수 없네? 뭐라고 했더라? 접시에 있는 스프? 납작한 접시에 있는 스프를 먹을 수가 없었고, 여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깔깔깔깔 대면서 맛있게 먹었대요. 화가 난 두루미는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여우를 골려줄 수 있을까 고민을 했죠. 두루미는 여우를 자신의 집에 초대했어요. 그리고 긴 벽에 맛있는 고기를 담아서 여우에게 대접했죠. 여우는 부리가 없고 주둥이가 짧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고, 두루미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맛있게 고기를 먹었다고 하네요. 다른 이야기는 없냐? 이 얘기를 해준 사람이 우리 마을이 있대요. 이보게. 자네 그 말더듬이 이야기꾼에 대한 소문 들었지? 말더듬이 이야기꾼? 그 사람이 우리 마을에 살고 원숭이를 닮았대. 원숭이를 닮았어? 이보게. 예. 아니야, 아까 그 이야기꾼 말이야. 원숭이 몸을 막 이렇게 더듬는데 허리는 곱출하네. 곱출? 이게 말이 되나? 아니 내가 전 세계 어디를 다 돌아다녀봐도 그런 놈은 본 적이 없어. 좋은데? 주인님! 빨리! 방금 저 사람한테 들었는데요, 저희 마을에 말더듬이인데 원숭이 몸을 막 이렇게 더듬고 곱추에다가 다리도 막 이렇게 닮는데요.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꾼 노예래요. 찾아주세요! 알았어요. 여보? 아니 나오세요. 저희 마을에 원숭이 말을 하는데 막 몸을 더듬는데 그 사람이 노예인데 그 사람이 젊는 마을이에요. 그 사람도 찾아주셨네. 아, 네! 일로 와보게! 우리 마을에 다리는 이렇게 절고 등은 이렇게 부은 데다가 얼굴은 이렇게 이렇게 생긴 이야기꾼이 있는데, 그 이야기꾼이 노예에다가 그 이야기꾼 이름이 아이소포스인가 그럴 걸세. 좀 찾아봐야 돼. 이보게, 이쪽으로 와봐. 우리 마을에 노예가 키우는 원숭이가 있는데 그 원숭이가 귀가 한쪽이 없고 다리는 또 이렇게 절고 곱추래. 근데 그 원숭이 이름이
아이스크림? 꽂힌다면서라고 미소, 일로 와봐. 내가 저놈 한테 들었네. 우리 마을은 말더듬에다 곱추에다가 절음발에다가 원숭이처럼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 사람들 몸을 막 이렇게 더듬는 그런 노예가 있다는데 너 그런 사람 알아? 아니요. 근데 그런 소문 어디서 들었습니까? 이렇게 거짓이 바다에서야 제가 그 말더듬이 이야기꾼을 어? 잘 모르는데요. 그 말더듬이 이야기꾼이 해준 이야기는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뭔데? 이 뭔가 양치기 소년. 하루는 양치기 소년이 양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너무 심심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리쳤대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마을 사람들은 양치기 소년의 소리를 듣고 바로 달려왔죠. 하지만 그곳엔 늑대는 없었고 양치기 소년은 억울한 척했어요. 어, 늑대 있어.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의심하면서 다시 마을로 돌아갔어요. 의심. 다음 날이 되고 양치기 소년은 똑같은 장난을 쳤어요. 아, 늑대가 나타났어요. 마을 사람들은 또 다시 달려왔죠. 이번에 양치기 소년은 장난인데 그걸 떠섭냐? 하고 놀렸어요. 장난인데 그걸 떠섭냐? 마을 사람들은 양치기 소년에게 화를 내면서 다시 마을로 돌아갔어요. 화! 다음 날이 되고 양치기 소년은 양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양치기 소년이 아무런 반응이 없자 늑대는 으르렁 냈어요. 으르렁 으르렁. 늑대는 양들 중에서 가장 맛있어 보이는 양을 한 마리 골라 먹었습니다. 바닷물? 바닷물? 물? 자네 바닷물도 모르나?
내 속이 그렇게 넓다 이거지. 지금 바닷물이라 했지? 이때다. 자네 그럼 나랑 시합을 하나 할 텐가? 무슨 시합이지? 자네가 바닷물을 다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우리 전 재산과 신분을 거는 거야. 어때? 아유 좋지. 아유 하자 보고. 이제 이 아드몬의 모든 전 재산은 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에이스 시합에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집에 있는 모든 노예들을 나로 변장시켜서 바닷물을 마시게 하는 거지. 어때? 주인님, 아무리 저희 집에 하인과 노예가 많다 해도 바닷물을 마시는 건 좀... 그렇지? 무리긴 하지. 야, 어떡하지 그러면? 나 왔네. 자네 왔는가? 잠을 잘 잤는가 자네? 아, 나야 자네 전재산 가져갈 생각에 잠이 오지 않더군. 자네야말로 시합이 무서워서 도망치지 않았고. 당연하지. 아니 똑똑하지? 아니소 메타 이렇게 되면 너희들도 저 녀석 집에 노예로 갈 수밖에 없어. 저 녀석은 사병을 거느리고 있는 놈이야. 사병이요? 그래 저 녀석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지. 이렇게 되면 너도 전쟁에 나가야 돼. 주인님, 제가 주인님의 전재산도 빼앗기지 않고 저희도 온전한 방법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지? 이봐! 사람들이 기다린다! 어서 시합을 시작하지! 바닷가로 가볼까요? 이 아동원이 바닷물을 다 마실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러. 아, 시작! 그래, 고맙다, 이소! 자, 그래, 가지! 바닷물을 마시러! 근데 그 전에 자네가 해줘야 할 일이 있네. 그게 뭐지? 나는 바닷물을 마신다고 했지. 세상의 모든 물을 마신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 자네는 지금부터 바다로 들어오는 모든 강물을 막아줄게. 내 그 다음 바닷물을 마시겠네. 만약 자네가 강물을 다 막지 못한다면 내게 포기한 걸로 알겠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맞는 말이지. 바닷물은 강물 다른가? 그럼 이제 자네 재산과 신분은 내 것이래. 그게 무슨... 이거 약속이랑 다르잖아! 야, 너 이건 아니지! 야, 이건 아니지! 아유, 수호, 야, 앉아봐. 아, 너 덕분에 내가 살았다. 너 아니었으면 진짜 이 재산 다 날릴 뻔했어. 이런 위기에서 날 구해주었으니까 이 재산은 너의 것과 다름이 없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뭐든지 말해라. 금이든 옷이든 장신구든 내 너한테 주겠다. 야동원 주인님, 옛날에 어느 한 암탉을 가진 과부가 있었습니다. 암탉이 날마다 알을 하나씩 낳았다. 과부는 모이를 많이 주면 알을 두 개를 낳지 않을까 해서 모이를 많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암탉은 나란히 4일만째일 뿐 알은 단 한 번도 낳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기 분수에 지나치게 되면 욕심이 과해질 것이고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조차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겠구나. 그럼 내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얘기하거라. 내 그때 도움을 주겠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 수고해라. 진짜 다행이다. 주님이 무사해서. 그러게. 근데 이소, 방금 그 바닷물 이야기는 네가 생각해낸 거야? 어, 그렇지. 왜? 아... 네가 말하는 게 꼭 말더듬이 이야기꾼 같아서. 말더듬이 이야기꾼? 내가? 어. 에이, 설마. 이솝의 재치로 위기에서 벗어난 이아도모는 이솝을 총애하기 시작했다. 레타는 이솝의 지혜와 재치가 대견하기도 했지만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광경 많이 오셨네. 방금 보셨듯이 이솝과 레타는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애가 좋습니다. 저도 동생이 한 명 있거든요. 제 직업이 뭐 같으세요? 힌트를 드릴게요. 축구 선수. 맞아요. 저는 마술사예요. 제가 마술을 보여드리자면. 뭐가 있어요? 저는 사실 변신을 합니다. 동물로 변신을 하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뭐처럼 보이세요? 사람! 맞아요. 사람처럼 보이죠. 이걸 아무리 쓴다고 해도 사람은 사람처럼 보여요. 다들 리소부아 아시죠? 네. 리소부아 보시면 거의 다 그 동물의 이야기로 하잖아요. 이솝의 눈에는 사람들이 동물처럼 보였는데요. 저희는 지금부터 사모스섬의 한 광장을 표현할 거예요. 앞에 사람들이 지나다닐 텐데 여러분들도 사람들이 동물처럼 보이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is is Satoki! 그 이하동호, 자네 괜찮나? 이번에 아주 큰 위험에 처했다고 하던데. 말도 마. 내 신분이란 재산이란 전부 날아갈 뻔했다니까. 진짜 다행이야. 그래도 그때 자네가 해준 바닷물 이야기는 참 재밌었네.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니야. 아니, 그럼 누가 했다는 말이야? 우리 집 노예 알지? 자네가 나한테 준 노예. 그 노예. 그래, 그 노예가 나한테 한 말이야. 그렇구만. 혹시 그 노예 이름이 뭔가? 이솝이네. 이솝.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 친구가 지금. 이솝. 지금 우리 마을에 돌고 있는 말더듬이 이야기에 대한 소문 있잖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 근데 그거 너 아니야? 나 아니야. 너 맞잖아. 그런 거 하나도 몰라. 진짜? 몰라. 이소, 내가 그 사람한테서 직접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들려줄까? 그래. 옛날에 악어와 여우가 둘 중 누가 더 훌륭한 태생인지 서로 다투고 있었대. 악어는 자기네 조상이 훌륭한 운동선수였다고 하더라. 그런데 여우는 그렇게 말했어. 그런 건 굳이 말할 필요 없어. 이 딱딱하게 굳은 몸만 봐도 아니까. 여우는 알고 있었어. 악어의 딱딱한 등껍질은 운동선수와는 다르다는 거지. 거짓말은 결국 행동으로 살려난다는 거야. 그런데? 이소,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 네가 정말 말더듬이 이하는 분이 아니야? 이때 이소, 감동적인 눈으로 누나를 본다. 어떻게 알았어? 내가 모르겠니? 너랑 같이 살아온 지가 얼만데? 그런데 있잖아, 너가 왜 말더듬이 이야기꾼이라고 하지 않고 숨기고 있었어? 네가 그 사람인 걸 알면 더 좋을 텐데. 이야기꾼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들어줄까?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인지보다 누가 이야기하는지를 더 궁금해하잖아. 아무리 재밌는 이야기라도 노예가 이야기꾼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들어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너의 이름을 숨기고 미지의 사람을 만든 거야? 난 그렇게라도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좋아. 그런데 넌 어떻게 동물과 이야기를 만들 생각이었어? 그게 난 사람들이 동물처럼 보여. 사람들이? 그럼 이 사람들은 뭐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은 황소처럼 보여. 이 사람은 곰처럼 보이고 이 사람은 고양이.
마치 동물들이 인간처럼 행동하는 것 같아. 어? 주인이 노예를 팔고 있다. 자자 노예가 왔어요. 밥 많이 안 먹고 일 잘하는 가성비 좋은 노예입니다. 아, 저 양반 또 저러네. 아, 자기만 밥 먹고 노예를 밥을 안 주니까 노예가 살만 하겠나. 야, 이놈이 보기는 이래도 힘이 아주 셉니다. 잘 보십시오. 아, 좀 그만하세요. 그래도 사람인데 그렇게 막대하시면 안 되죠. 저는 누군가? 저는 니아도몽가의 노예로 갑니다. 꽤 명성 있는 가문의 노예로군. 그런데 주인께서 예절 교육은 안 시켰나 보네. 저희 주인님께서 정의로운 분이시라 우리를 보면 참기 말라고 하셔서요. 이보게, 자네는 자네 주인한테도 그렇게 따박따박 말대답을 하나? 아니, 저 자식이 진짜... 아유, 이아도몽! 잠시만 기다려. 왜? 아, 네, 확인할 것이 있네. 아유, 멘탈 괜찮아? 응, 나 괜찮아. 그런데 좀... 아, 누나, 잠깐만 기다려봐. 저기 혹시 어르신!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니, 저 자식이 예전부터 내 뒷담화를 하질 않나? 다른 사람이나 내기를 해가지고 거짓말도 하고, 어? 내가 데리고 살 수가 없어. 아이고, 저런. 그렇군요. 제가 이럴 때 해드릴 수 있는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알고 있는데 해드릴까요? 해보게. 어미개와 새끼개. 어미개는 새끼개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앞을 보고 아 똑바로 걸어라. 앞을 보고 똑바로 걸어라. 하지만 괴로 태어난 새끼개는 똑바로 걸을 수가 없었죠. 억울한 새끼개는 어미개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부터 똑바로 걸으면 나도 똑바로 걸을 수 있어. 엄마부터 똑바로 걸으면 나도 똑바로 걸을 수 있어. 이 말을 듣고 부끄러운 어미개는 황급히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이봐. 방금 그 말은 그 주인의 그 노예라는 거야? 아니, 그런 뜻으로 말했냐? 방금 그 말 후회 안 해? 이봐, 자네! 정말 오랜만이구만. 어떻게, 나한테 재산을 줄 준비 되었나? 아, 이아도모, 그 자네님 노예 교육을... 여기 자네와 내가 쓴 각서네. 만약 어긴다면 사모스왕에게 가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될 거야. 이아도모, 두고 보세요. 오, 이봐, 자네! 그 친구는 놓고 가야지. 내 재산이니까. 잘했다. 근데 내가 없었다면 넌 큰 화를 입었을 거야. 좀 조심 좀 하게. 알겠습니다. 저기 자네 정말 잘 컸구만. 누구시죠? 자네는 나를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자네가 아주 어릴 때 내가 잠시 데리고 있었다네. 왜요? 자네가 아주 어릴 때 길에 버려져 있었지. 그때 자네의 눈을 보고 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네. 그리고 이아동원에게 보냈지.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혹시 괜찮다면 나와 함께 떠나지 않겠나? 지금보다 더 넓고 지혜로운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이야. 나도 자네의 지혜가 필요하고. 말씀은 감사하지만 전 렌터와 함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이 아쉽구만. 난 자네가 좀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 자네의 지혜가 많은 사람에게 필요하고 자네의 능력이 여러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게. 난 언제나 자네를 기다릴 것일세. 그러니 한 번이라도 더 넓은 세상이 궁금하다면 날 찾아줄 수 있겠나? 이솝의 재능을 일찍이 알아본 위대한 철학자 크잔토스. 아직 자신의 운명을 알지 못하는 이솝. 하지만 이솝의 운명의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습니다. 이웃 국가 리디아에서 사모스가 모시는 헤라 신을 모함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당시 그 도시가 모시는 신을 모함하는 것은 그 도시를 모함하는 행위,
사모스의 왕은 분노로 가득 차게 됩니다.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전쟁을 일으킬 수도 정쟁을 종식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의 무녀는 더 이상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고 신전에서만 살아가게 됩니다. 세타, 헤라 신께서 너를 찾으셨다. 그렇다면 제가 신의 무녀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 어서 왕궁으로 떠날 채비를 해라. 그럼 제가 신전으로 가야 하는 거군요. 저, 이아도몬 주인님. 그렇다면 레타가 무녀가 된다면 다신 볼 수 없는 건가요? 그렇지. 신의 무녀는 오로지 신과 대화를 할 뿐이야. 신의 선택을 거부할 수 없는 건가요? 이소, 이건 말장난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레타가 선택받은 건 잘된 일이지. 다른 사람이 레타가 무녀가 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무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소, 지금 사모스는 전쟁 준비 중이야. 왕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너와 나, 레타까지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런 거라면 제가 왕과 이야기할 수 있나요? 신과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제 부탁을 들어주신다고 하셨죠.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저에게 전쟁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솝은 레타와 헤어지지 않으려는 간절함으로 지혜를 짜내고 있습니다. 이솝에게 레타는 친구이자 가족이자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솝은 왕을 아련합니다. 왕이시여, 저 아이가 신전에 버려진 아이 레타입니다. 저 아이는 헤라신의 선택을 받은 무녀다. 데려가서 치장시켜라.
합니다. 저에게 전쟁을 종식시킬 방법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내가 왜 너의 이야기를 들어야지? 혹시 말더듬이 이야기꾼이라고 아십니까? 들어는 보았네. 제가 바로 그 말더듬이 이야기꾼입니다. 해봐. 어떤 사람이 한 영웅의 신상을 자기 집에 모셔놓고는 많은 재물을 가져다 바쳤습니다. 그렇게 재물을 가져다 바치며 돈을 물쓰듯 하는 일이 계속되자 어느 날 밤 꿈에 영웅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이보게, 이제 이 일을 그만두게. 그러다 자네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가난뱅이가 되면 그땐 모두 내 탓이라고 할 것이니 말일세. 그게 무슨 뜻이지? 만약 사모스에 전쟁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불행해지고 힘들어지면 폐하를 탓할 것입니다. 아, 이 모든 게 다 내 탓이다. 폐하! 그런 뜻이 아닙니다. 폐하께서는 경거망동하지 않으시고 신중한 선택을 하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왕이시여, 이 아이는 현명한 아이입니다. 그러니 저를 이 아이와 함께 미디아의 외교사절단으로 보내주십시오. 좋다, 내 허락하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미디아에 가서 협정이 맺어진다면 그때는 이 아이의 신분을 노예에서 풀어주십시오. 그거야 걱정하지 말라. 이솝은 이 기쁜 소식을 레타에게 전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레타는 이미 신전에 있었습니다. 이솝이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레타는 속방의 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않나?
나와 함께 가지. 너의 이야기가 필요한 곳은. 저의 이야기가 필요한 곳이 어디죠? 이렇게 이솝은 외탄에 놔두고 나라를 건 운명의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말 더듬이 이야기꾼의 소문이야. 우리 도시 외에 많은 곳에 알려져 있으니까 이솝이 함께한다면 큰 힘이 될 것이다. 잘 다녀오라 이솝. 다녀와서 날 미리 일에 나오고. 태아, 제비는 나이팅게일에게 왜 사람들과 한데 어울려서 살아가지 않느냐고 조언했습니다. 그러자 나이팅게일은 나는 지난날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런 인적 드문 곳에서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곳 사모스는 저에게 자유를 준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와 가족 같은 이와 이별하게 된 것이기도 하죠. 저는 이러한 고통을 안겨준 장소를 피하고 싶습니다.
이야기꾼. 나도 소문을 하나 들었는데 그... 아, 그런 놈 이야기 할 것도 없어. 보나마나 형편없는 놈 아니야. 저 놈들이 지금 자네를 조롱하고 있는 것 같구만. 내 자네 이야기로 혼쭐을 내줬네. 아, 저 실례합니다. 저는 저기 지나가던 철학자이었는데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아, 옛날에는 혼돈과 물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우스가 물을 만들었죠. 제우스는 흙에게 물을 세 번 마시라고 했답니다. 흙이 첫 번째로 물을 마시자 산이 생겨났고 두 번째로 물을 마시자 평야가 생겨났습니다. 아, 그리고 흙이 세 번째로 물을 마신다면 아, 자네들의 일자리는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이 조금 있다고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그러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하던 중 이솝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물의 이야기로 보였습니다. 숲을 걷다 두 소녀를 보았을 때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빨리 와! 뭐하는 거야? 빨리 가고! 저기 뭐야? 저기요! 제가 두 분을 보니까 엄청난 영감이 떠올랐는데요. 토끼와 거북이! 자, 일로 모여보세요. 조금만 떨어주세요. 자, 옛날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았대요. 토끼는 거북이에게 달리기 경주를 하자고 했죠. 그렇게 토끼는 빠르게, 아주 빠르게 달렸지만 거북이는 느리게, 아주 느리게 달렸죠. 이 모습을 본 토끼는 거북이를 보고 승리를 확신해서 잠에 들었죠. 하지만 거북이는 이지만 열심히 달려서 승리를 하게 됐대요. 근데 왜 이렇게 땀을 흘리세요? 뭐가요? 아이 참, 재밌는 친구야. 화이팅! 안녕! 긴 여행 기간 중 야외에서 자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나무를 해서 땔감으로 썼는데요. 하루는 나무를 하며 도끼질을 하다가 실수로 도끼를 연못에 빠뜨리고 맙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때 크잔토스도 등장합니다. 아이고 가족이! 저기 혹시 이 도끼 네 거야? 네 맞습니다. 제 큰 도끼입니다. 네 거야? 네. 그럼 이 도끼 네 거야? 아, 맞습니다. 이 은도끼도 제 것입니다. 그럼 이 도끼는? 아 그건 제 것이 아니에요. 흐르고 있었다.
신이라. 너희들은 나의 말을 모두 믿을지어다. 사제이시여, 저희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가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제발 포도 하나만 주십시오. 신에게 바칠 재물이 없다면 음식을 줄 수 없다. 아이가 죽었나? 그렇다면 아이는 신의 곁으로 간 것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죽은 아이를 보고 기도드리는 여인들과 시민들. 이 모습에 이상함을 느낀 이솝은 사제에게 말을 건넨다. 사제이시여, 제가 한마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느 날 해가 서쪽으로 지는 오후, 늑대는 황야로 어슬렁거리다가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거대한데 사자 따위를 두려워했다니 말도 안 돼. 내가 이렇게 키가 큰데 모든 동물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없다니 말도 안 돼. 그렇게 거만해져 있던 늑대는 결국 힘센 사자에게 잡아 먹히고 맙니다. 그러고 늑대는 소리쳤죠. 아, 불행의 화근은 바로 거만이로구나. 이 이야기의 제목은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거만해진 늑대와 사자입니다. 그 말은 내가 건망지단 얘긴가?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봐, 자네. 나도 이야기를 하나 해주지. 토끼가 여우에게 당신에게 붙여진 별명이 제주꾼인 것을 보니 당신은 재주가 많은 모양이군요 라고 했어. 그러자 여우가 토끼에게, 정 믿지 못하겠거든 내 집으로 갑시다. 당신에게 식사 대접을 할 테니 말이오. 토끼는 여우를 따라갔지만 그곳엔 굶주린 여우만이 토끼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지. 그러자 토끼는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화를 당하고 나서야 당신의 별명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게 되었어. 당신이 그렇게 불리는 건 재주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교활하기 때문이오. 이 말을 아나?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종종 쓸데없는 호기심으로 화를 당한다는 말이다. 아, 그게 지금 나를 두고 하는 말인가? 저놈이 그 소문의 말더듬이 이야기꾼 이솝입니다. 자네 지혜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많이 들었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자네 지혜가 담긴 이야기다. 제 지혜가 필요하신 겁니까? 그렇지. 자기들끼리도 잘 먹고 잘 살면서 지도자가 없다는 소식에 권태기를 느낀 개구리들은 신 제우스에게 지도자를 내려줄 것을 지금처럼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좋지 않느냐 하고 개구리들을 회유했지만 계속해서 개구리들은 지도자를 내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결국 그렇게 화가 난 신 제우스는 개구리들에게 지도자로 황새를 보냅니다. 황새는 처음에는 개구리들의 천적인 뱀을 잡아먹으며 개구리들에게 우리 임금님 최고 소리를 듣지만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개구리들까지 하나 둘씩 다 잡아먹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개구리들의 세계는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역시 듣던 대로 말을 너무 잘하는구나. 그런데 말을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만, 그만. 나는 싸우기 싫다. 이런 세상을 바라보는 건 방관이야. 난 방관자가 되고 싶어.
싶지 않은 거라고. 어쩔 수 없어. 이게 이 도시의 법칙이고 이 도시에선 신을 무시하다 살아갈 수 없어. 한 나팔수가 나팔을 불어 군대를 소집하는 역할을 하다가 적군에게 사로잡히자 이렇게 소리쳤다. 여러분, 제발 나를 죽이지 마시오. 당신들은 나를 죽일 이유가 전혀 없소. 나는 당신들을 일절 죽이지 않은 데다가 내 몸에는 오로지 이 청동밖에 없기 때문이오. 그러자 적군이 대답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저더욱 죽어 마땅한 거야. 너는 나가 싸우지 않았으면서 다른 사람이 나가 싸우게 만들었기 때문이지. 악하고 잔인한 통치자들을 일깨우고 부추겨 나쁜 짓을 하게 만든 자들에게도 똑같이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다. 사자 한 마리가 잠을 자는 사이에 그 위를 생쥐가 뛰어다녔어. 잠에서 깬 사자는 생쥐를 잡아먹으려고 했지만 생쥐는 울면서 이렇게 애원했지.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신다면 이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사자는 비웃으면서 생쥐를 살려줬지만 실제로 며칠 뒤 생쥐에게 은혜를 입어 사자는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아무리 작은 도움일지라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역시 넌 참 똑똑한 아이구나. 그런데 이런 아이가 굶주리고 있었다니 참으로 안타깝구나. 너의 그 똑똑한 머리를 아폴론님과 델포이를 위해 써주지 않을래? 그렇다면 너에게 더 큰 부와 그 좋은 머리를 넓고 좋은 곳에 쓸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 제가 그 정도로의 사람이란 말입니까? 제가 뭘 하면 되죠? 델포이 신전으로 가서 신의 악기를 훔쳐오고. 신의 악기 말씀이십니까? 사제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때 죽은 아이의 엄마도 데리고 온다. 이속을 찾아와라. 수상한 공기는 이 도시를 감싸고 있다. 델포이의 사제는 신의 이름을 빌려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제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더듬이 이야기꾼이 자신의 마을에 왔다는 소문을 듣게 되죠. 이에 이솝에게 펼쳐질 마지막 운명은 무엇일까요? 델포이에서 떠날 채비를 하던 이솝은 죽은 아이의 엄마의 부탁으로 델포이 신전 사제에게 찾아갑니다. 그 유명한 이솝이구나. 너의 이야기는 내게 많은 울림이 되었단다.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이기심을 없애기 위해 네가 날 도와줄 수 있겠니? 제발요?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의 부탁은 신에게 전해질 것이다. 그러니 신에게 기도해 내 안에 있는 악마를 없애줄 수 있겠니? 제가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래! 그것만 해주면 된다. 해줄 거지? 고맙다. 고마워. 이야기꾼 이솝.
벨포이의 신전은 다른 신전과 달리 빛과 화려함이 감도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의 경외심과 존경심이 아닌 빛과 황금으로 가득 찬 그런 곳이었죠. 그것은 사치였습니다. 있었지. 이미 델포의 전체에는 너에 대한 분노가 퍼져 있을 거야. 네가 그러하지 않더라도 네가 한 일이야. 너도 이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일이 세상에는 많단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 나의 말 한마디면 델포이와 사모스는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지. 너 때문에. 나 때문에? 하지만 난 널 도와줄 수 있단다. 네가 날 도와준다면. 네가 당신은? 넌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잖아. 너의 말재주. 그것을 신을 위해 써보지 않겠니? 신을 위해? 아주 쉬운 거야. 델프의 사람들이 나를 믿을 수 있게 말했다. 왕보다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델프의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 움직이고 말하고 일할 수 있도록 말이다. 너는 말을 잘하니까 할 수 있지. 그렇지. 지금 저보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라는 것인가요? 아니, 이건 신을 향한 진심이다. 거짓말. 당신은 신의 사제가 아니야. 당신은 사기꾼이야. 지금 내 말을 거역하는 것이냐?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겠어? 그건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거잖아. 죽어가는 아이에게 당신은, 당신은 포도 하나 주지 않았어. 난 신의 뜻을 따른 것뿐이야. 사람을 죽이는 신은 없어. 너희의 주제 신을 논해! 난 너희가 아니야. 난 자유를 얻고 인간이 됐어. 난 너희가 아니라 인간이야. 인간이라. 정말 그런가? 네가 인간이라고 생각하나? 괴물의 자식 주제. 괴물? 넌 버림받았어. 아니야, 난 버림받지 않았어. 아니야. 그렇게 믿고 싶겠지. 창녀로 살다 죽은 너희 엄마 너를 버렸어. 아버지? 너한테 아버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복주에 말더듬이에 아무에게도 쓰이지 않고 그렇게 생을 마감했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게 너야. 받아들여. 그게 나라고? 이봐 있어. 내가 누군지 아는가? 난 위대한 델포이 신전의 사제다. 내가 그런 것도 모를 것 같나? 유명하지. 뛰어난 재치를 지니고 있는 말더듬이 이야기꾼의 소문. 사모스 섬에 버려진 노예. 뛰어난 재치로 주인과 왕을 유린한 사기꾼. 하지만 너의 실상은 어머니.
어머니가 버린 아이, 곱주 아버지의 아들, 그렇게 버림받은지도 모르고 살아왔지. 버림받은 아이, 버림받은 이야기꾼. 사람들이 너의 이야기를 듣고 변화하고 성장할 줄 알았는가? 아니, 사람들에게 너의 이야기는 한낱 말재가 아닐 뿐이야. 앞을 봐. 분노에 차 있는 사람들. 너의 언행으로 사람들은 분노에 차 있지. 거기다가 신의 악기까지 훔쳤으니 너는 내일 저들에게 죽임당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널 도와줄 수 있지. 내일 저들에게 죽임당할지 아니면 나의 품에서 너의 지혜를 마음껏 펼칠지. 이소, 너는 자유의 몸이니 너의 선택에 너의 미래가 달려있단다. 하루만, 단 하루만 나한테 시간을 줘. 단 하루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것에 대한 대가가 이건가? 그래, 내가 아무리 맑게 살려고 노력해봐도, 내가 아무리 응원해봐도 결국 내가 추락하는 건 난 버림받은 아이였으니까. 차라리 선호수 섬에 노예인처럼 남아있을 걸 그랬어. 그렇다면 이런 불행은 없었을 텐데. 그렇다면 레터와 보고 싶을 때마다 보고 아무런 선택의 고통도 운명의 괴로움도 없이 살았을 텐데. 레터, 그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때까지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은 거짓말이었어. 모르겠어.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나쁜 것들은 언제나 너와 함께하지만 좋은 것들은 아주 가끔씩 오는 것이야. 좋은 것? 좋은 것들은 없어. 내 삶에서 좋은 것들이란 건 없었어. 거짓말하면 안 돼. 시든 정직하지 않은 자들에게 적대감을 느끼지만 너처럼 정직하게 살아온 자들과 함께해. 시든 신이 어딨어? 신은 없어. 그럼 네가 들고 있던 도끼는?
정말 신이라면, 정말 신이 이 세상에 있다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는 거죠? 그게 너의 운명이랍니다. 난 정말 목주의 아들이고 창녀의 아들인가요? 난 정말 버려진 자식인가요? 버림받지 않았어. 너는 버림받은 게 아니란다. 단지 너를 살리기 위함이지.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너는 버림받은 아이가 아닌 신에게 위탁받은 아이. 나는 너에게 삶을 살아갈 지혜를 주었지. 나는 너에게 세상을 살아갈 재치를. 나는 네가 가장 사랑하는 레타를 보호하고 있다. 나는 너의 앞으로의 삶을 예언해주지. 나의 삶을요? Yeah.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솝은 죽게 되었다. 그리고 이솝의 이야기대로 델포이는 역경이 돌아 멸망하게 되었다. 그 후 이솝은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며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